함께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. 처갓집에서 반대를 엄청 해가지고 내가 이런 직업도 숨겼죠. 구두이라는 걸. 뭐 하신다고 속이셨어요? 아, 건축한다고 속였었어요. 그러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엄청 말겠었죠. 다행히도 그게 아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다행히도 무사히 넘어갔죠. 아기를 가졌을 때 아 이 시점에서는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겠다.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실은 건축 일을 안 했었고 내가 구두일만 쭉 해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전부 다 해줬죠. 그때 당시 말했을 때는 제가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충격이 커서 한 1, 2년은 어떤 말을 해도 설득 있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어떤 말이든 창피했죠. 많이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말하기도 꺼려지고 그랬어요.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1년 하면 1년 해서 신용 못 얻으면 2년에서 신용 없고 3년에서 신용 없고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어려운 처기를 했었죠. 열심히 살아왔죠. 암만 보고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의 집사람 생각하고 참 고맙죠. 나한테는 지금까지 나를 만나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아 지금까지 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 어떻게 보면 집사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. 집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아마 제가 또 다른 길을 택했을지도 몰라요.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함께 버텨준 아내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딸이. 앞으로도 잘해주셔야 되겠어요. 그러면 제가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. 달인의 그런 마음을 알기에 지켜보는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.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결심을 한 거거든요. 함께 보낸 세월만큼 이제는 한몸 같다는 부부. 구두를 수거하는 일은 아내 박임숙 달인의 몫입니다. 일일이 찾아다니며 몇백 클리의 구두를 모두 직접 수거한다고 합니다. 구두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.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수거하려다 보니 생긴 달인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. 나와라 만능팔, 일명 구두 팔걸이 기술입니다. 쭉 뻗은 팔 위로 구두를 척척 올리는 달인. 그리고는 두 손으로 들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구두 수거대를 한 손으로 바짝 들어서 양손 가득 구두를 들고 유유히 이동합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신발 수거하는 거 한번 보세요.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. 이렇게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구두가 무려 30켤레. 그 무게가 짐작되시나요? 와, 지금 이게 몇 켤레예요? 6켤레인데요. 와, 이렇게 되세요? 네. 놀 데가 없으니까 제가 팔로 들고 내려갑니다. 팔 괜찮으세요, 팔? 예, 네, 괜찮아요. 말은 덤덤하게 하고 네. 있지만 얼굴 위로 흐르는 땀에서 그 고된 정도가 짐작됩니다.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건물을 오르내리며 구두를 수거한다는 달인.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운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양쪽에 이게 두 개밖에 못 들었거든요. 네. 힘이 없어서.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네. 이게 차곡차곡 하나씩 쌓다 보니 되더라고요. 자석으로 붙인 듯 팔 위에 착 안착한 구두 정말 대단합니다. 다른 분 들어보시고 이거 어떻게 드냐고 여자분이 그러는데 네.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무겁지 않거든요. 이 작은 공간에서 지난 40년간 일해온 달인. 누군가 신던 구두로 가득한 공간에서 환기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채 종일 일하다 보면 힘들 법도 할 텐데요. 이렇게 신발 속에서 이렇게 닦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발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.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성이 돼가지고 뭐 발냄새 나고 이런 거는 몰라요. 이런 같은 데는 이제 바로 이렇게 벗어줬을 때 장갑을 넣었을 때 좀 끈적기 그 기능이 있는데 발냄새 나는 거는 못 느껴요. 발냄새 나는 걸 느꼈으면 아마 못 했겠죠.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직업이 천상인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신발 이제 바꿔주실 때
그거 염려해서 안 바꿔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계속